제발. 누가 재밌어?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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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것도 잘 탔네. 안녕이야, 안녕. 아이고. 어떠세요? 지금 보고 나시니까. 예. 제가 아이 감정을 안 하는 것보다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경험시켜주고 싶어서. 맞아요. 우리 애를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. 네.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.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혹시 두 분 중에 어릴 때 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었다. 두 분 중에 누구 비슷한 분 있으세요?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이제 조금 눈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나 그렇게 있으면은 이제 가서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낯선 환경을 가면 입이 닫아지고 그 애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섭다 무섭다 하잖아요. 아, 무섭다 있었어. 속마음에서 약간 그런 무서운 느낌? 그런 게 좀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. 그래서 언제쯤 좋아지셨어요? 많이 좋아진 거는 제가 거의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됐을 때. 좀 기다려보세요. 네. 네. 물론 아이가 상호작용이 좀 질과 양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.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고 그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또 비슷한 면이 있다 하니까 아빠 아들이잖아. 얼굴 쌍꺼풀 없는 것만 빼고 나도 굉장히 비슷한 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성장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이제 진짜 듣고 싶은 금쪽이 속마음 보겠습니다. 빵야 빵야 빵야. 금쪽아 안녕. 아, 여기 뜬 표정이. 아, 표정이 표정이 처음 봤어요. 표정이 좋구나. 금쪽이는 싫은 거 있어? 밥. 냠냠국 더러워. 어머. 참, 아유. 무섭다고 이야기해봤어? 엄마 걱정 많아. 진짜 애써요 엄마.